오늘은 이제 그 보현 행원품의 이제 10가지 보현보살의 행원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행원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법회부에다가 첫 번째 장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다라고 하는 예경 제불원이고요. 처음 첫 번째 그 보현보살님의 이제 행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보현보살은 선지 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깊이 믿고 확인하여 눈앞에서 대하며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경 제불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을 이제 예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예경하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보현보살님의 이제 첫 번째 원력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처님이냐? 아, 저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절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보살님의 원력이냐 하고 봤더니 여기 나온 게 보니까 그 우리 불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거는 온 법계 허공계 이온 세계 전체를 얘기하죠. 허공과도 같은 모든 이 세계의 시방 3세. 시방은 제가 동서남북 사유상하라고 해서 동서남북과 그 감방 합쳐서 8개 방위와 위아래를 합쳐서 이제 시방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온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 모든 곳,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일체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세계,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부처님 세계는 두루 편만에 있고, 또그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예경한다는 거죠. 즉그 모든 불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이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두루 편만에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 극미진수에, 아주 미진이라는 건 아주 작은 티끌 먼지와도 같은 그런 것을 미진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극미진수, 그야말로 아주 티끌과도 같은 모든 부처님들께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우주법계 전체가 동서남북 시간과 공간 쪽으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곳들에 부처님 세계가 두루하고 그 부처님 세계에 있는 티끌 먼지 같은 모든 것들이 두두만물, 만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예경해라 하는 것은 특정한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신 큰스님들께만 예배하고 예경하고 절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라는 원이 아니고 이 시방 3세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절하겠다. 즉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모든 존재를 전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예경하겠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절에서 경전에 보면 항상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뭐 불찰 미진수 일체 제불 뭐 이런 아주 상용어처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제 시방 3세, 이게 아까 말했듯이 시방 하면 이제 모든 공간적으로 일체 모든 곳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완전히 부처님으로 꽉 들어차 있다. 즉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거기서 부처님밖에 볼 수가 없고 어느 때에도 우리는 부처님밖에 만날 수가 없다. 모든 곳이 똑같은 하나의 부처님, 하나의 부처님이 완전히 100% 드러나 있는 불찰 미진수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는 부처님 국토고 저기는 부처님 국토가 아니거나 이곳에는 부처님이 있고 저곳에는 부처님이 없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모든 곳이, 모든 때가
언제나 부처님이 있는 곳, 있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즉, 어느 곳도, 어느 곳은 더 좋고 더 나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완전하게 편만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극락세계를 얘기할 때 아미타불의 다른 명호가 있어요. 명호가 뭐냐면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입니다. 즉 부처님은 진정한 아미타 부처님은 뭐가 아미타 부처님이냐? 극락세계의 서방 정토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만 아미타 부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수명 또 무량한 광명, 그 말은 뭐냐면 무량한 수명이 모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 이 소리고요. 무량 광불은 모든 곳에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 이 소리입니다. 무량하게 항상 계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시방삼세에 계시는 무량한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해서 모든 때와 모든 곳은 전부 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라고 하죠. 하나의 진실된 법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현실에서 실천을 안 해요. 이사 갈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이사 방위를 물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내가 좀 더 사업이 잘 될까요? 뭐 동서쪽으로 가거라, 뭐 남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이사하는 날짜를 좀 택일해 주십시오. 우리 개업하는 날짜를 좀 택일해 주세요.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를 봐서, 이사가는 날짜는 어느 날짜 이사가는 게 좋은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시작하는 게 좋은지 퇴계를 하려고 합니다. 산소를 쓰는데 어느 곳에 산소를 써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산소 이 몇 자리를 쓸 때도 이거 요만큼 트느냐 요만큼 트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삼세 무량소 무량광 부처님이라는 이 불이법의 진리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좋은 곳이 따로 없다는 소리죠. 좋은 때가 따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택일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택일할 필요가 없을까요?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 항상 써붙여 있는 이유가, 그게 언뜻 보면 되게 가벼운 얘기 같은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모든 곳이 좋은 때라는 소리예요. 매 순간이 참된 진실, 참된 부처의 진실된 그 자리밖에 없다.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일진법계밖에 없다.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눈앞에는 딱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좋은 날, 나쁜 날이 따로 있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눈앞에는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순간은 좋은 순간이고 어떤 순간은 나쁜 순간이고 어떤 순간은 부처고 어떤 순간은 중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너무 부처님 이 근본법에 비춰보았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를 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할 겁니다. 전 이런 얘기가 들었다니까. 제 나이 젊은 스님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봐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몇 자리 쓰는 게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를 욕하죠. 다 압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 태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하나의 논리, 하나의 이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자리는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날짜는 아무 때나 택하면 안 된다. 그게 뭐 사주팔자와 생년월일과 뭐 다양한 걸 조합해가지고 딱 가장 좋은 날짜, 내가 이사가기 가장 좋은 방위, 이런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게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그걸 나에게 정해주십시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금강경에 뭐라고 나와요? 무유정법. 이 세상에는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부처님 법과 따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늘 부처님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현실에 가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을 안 하죠. 그 저한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좋은 날이 언제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가야 됩니까? 날짜를 태기를 달라, 뭐 심지어 몇 자리를 봐달라.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회사에 책상만 이렇게 앉는 자리만 옮겨도 괜찮다던데 어디를 보고 향해서 앉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게 너무 깊고 깊습니다. 이 병이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정말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제가 어디를 바라보든 어느 곳을 보든 어느 자리에 앉든 어느 날 이사를 가든 다 같은 날이다. 다 하나의 진실. 하나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가도 좋지 않은 날이 없다. 도대체 좋지 않은 날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참 대화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저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앞에서는 예 이러고 많은데 뒤에 가서 아, 저 스님 대화가 안 통해. 본인이 볼 줄 모르니까 볼 줄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볼 줄 모르고 본인이 볼 줄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죠. 아, 이 병이 그러니까 깊어도 너무 깊으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용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소용 있는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깔라마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계신다.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항상 계신다. 그러니 날마다 좋은 날이고 날마다 좋은 곳입니다. 좋지 않은 곳, 좋지 않은 때는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애를 출산하려고 그날 날짜 받아가지고 그날 수술해서 애를 빼내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 아니 애기가 지금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면 안 된다, 하루만 더 지나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때가 본인 나와야 할 때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분별 망상들, 좋은 때가 따로 있다, 또 나에게 좋은 때가 따로 있고 나에게 좋은 곳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 망상, 허망한 분별 망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그것이 맞아라고 믿어서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날이 아닌 다른 날 이사가게 됐을 때 마음이 되게 조바심이 나고, 야 내가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혹사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날짜를 잘못 받아서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그 생각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규정지어 놓은 그 생각의 자리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 뿐이지 본래 그런 것이 없어요. 진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중도의 실상입니다. 참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게 없고 진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